언젠간 파워 유튜버 주식은 때려쳤어요. 안 될 것 같아. 안 되면 빨리 포기해야지. 쟤 그거 알아? 포기하면 편해. 그동안 포기하지 말고 근성이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. 이제는 테커 파워 유튜브로 이제 전향했어요. 자, 오늘의 협찬 상품은 LG 코드제로 R9. 이걸 샀냐? 안 샀죠. LG 회장님이 열심히 산다고 좀 잘 해보라고 선물로 주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지인이 줬어요. 아, 유튜브 때문에 준 거 아니야. 그 전에 알던 지인이 주셨어요. 선물로. 이제 이쯤에서 우리 인연을 정리하자고.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 폐를 끼친 것 같아. 자, 언박싱. 제가 그 컴퓨터 배달을 했기 때문에 이 언박싱에는 거의 프로급이에요. 너무 언박싱을 잘해.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언박싱 많이 한 사람이 있겠죠? 나보다 더 오래 한 사람이. 근데 정말 나는 언박싱을 잘해. 왜냐면 진짜 많이 깠어, 박스. 수도 없이 깠어. 박스를 깔 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박스를 깔 때 막 아무 생각 없이 깐단 말이야. 그러면 안 돼. 어떻게 까야 돼? 차곡차곡. 근데 나는 언박싱 한 다음에 다시 보면은 박스가 제자리에 딱 가 있어. 왜 그렇게 해야겠어? 나중에 팔 때? 다시 팔 수도 있어. 우리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, 지금. 이거 비싼 거야. 이거 청소기 중에 이게 지금 끝판왕 제일 좋은 거 LG R9 제일 비싼 거예요. 지금 다시 팔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봐, 이렇게 쓰잖아? 그럼 이대로 이렇게. 아씨, 거꾸로 땄다. 언박싱 잘한다며. 원래 있었던 대로 따야 돼요, 이거. 이거 바보같이 밑에 따고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 안 돼. 딱 위로 따게끔 이걸 만든 사람들이 박스 포장까지 엔지니어들이 다 생각해서 한 거야. 봐, 위에 따면 봐, 이거 마블 이거 있잖아. 코드제로 알라인용 스티커도 있잖아. 이게 봐, 다 이걸 만든 사람이 박스까지 그냥 만든 게 아니라니까. 이거 바보같이 밑에 따고 뭐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주식하지 말아야 돼요. 그리고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밑에 따고 그래. 딱 봐도 필터. 리모컨, 배터리도 좋은 거 들어있죠. 백셀, 국산. 이거는 뭘까? 이거 뭐 도킹, 아 리모컨 도킹. 따라다, 따라다. 얘가 메인 청소기. 묵직합니다. 리튬이요,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묵직할 수밖에 없어. 다 됐어, 다 됐어. 봐, 이렇게 위에서 따니까 간단하죠.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있었던 데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린 팔 거니까. 우리 애청자들한테 팔면 되겠다. 청소기가 너무 필요했어요. 원상태로 있어야 사람들이 이게 중고를 사도 새 거 같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. 자,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죠? 아, 이거는 충전기겠죠? 거실에서 작동을 해봅시다. 사실 이쪽 집이 사람이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로봇 청소기가 필요해요. 사람이 없고 그냥 딱 버튼 켜놓고 하면은 지 혼자 청소해 있을 거 아니야. 너무 좋은 거 같아. 여기 선을 이렇게 감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. 신경을 잘 썼어. 가전은 LG가 괜찮아. 나는 삼성 매니아인데 사실 삼성 로봇 청소기가 30만원대 있죠. 파워봇. 그거 살 거, 제 돈으로 샀으면 아마 그거 샀을 거예요. 근데 이건 남의 돈이니까. 아, 이게 나는 조금 단점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요것들을 딱 잡아주는 뭔가 걸쇠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여기가 이러면은 내가 볼 때는 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.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. 전원 들어왔어요. 이게 전원이 여기 들어와 있네. 여기 전원. 이거 버튼 누르면 이게 전원이에요, 전원. 전원 눌렀어. 뭐 와이파이 3S도 있네. 이거 누르면. 끝난 거 아닌가, 이제? 간다. 카메라가 있어서 지가 알아서 하고 충전까지 한다는데 우선 써볼게요. 근데 되게 정교하다. 되게 정교하게 이 카메라랑 이게 센서가 단순히 그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더랑 이 멈춰야 돼. 야! 주인도 못 알아보고 이거. 주인을 물어? 이거 파양해. 왜 똑같은 데만 돌아다니? 처음에는 뭔가 스캔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자, 그럼 주식에서 망하고 테크 유튜브로 전향한 냉철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